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국선생의 촌철살인 이재문 김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시다가 구독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27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면제지요. 제대로 땅 사서 돈벌 기회가 왔는지 오늘 한번 내용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문 소장님, 준비하신 내용 전해 드리시죠. 네,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많이 상승하면서 이제 땅은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쑥 뒷전에 이제 물러앉은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는데요. 여전히 이제 땅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네. 상승하고 있고 이제 올해 2018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지가 여의도 서울 면적의 3.4배 정도 규모의 어떤 필지가 거래가 됐는데요. 그 네네. 중에서 이제 수도권은 오히려 이제 거래량이 증가했고 지방은 이제 8.0% 이제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 행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네.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의 집값 상승이 한 4.58% 정도 올라갔는데 주로 이제 서울이 한 6.11%, 경기가 4.42%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네. 파주가 이제 또 통일 이슈라든지 이제 경협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평균적으로 9.53%가 올라갔는데 그 네. 중에 군내면이라고 있습니다. 이 군내면이 124.14%가 올라가서 배가 올라간 어떤 그런 오, 이 상황입니다. 군내면이 그러면은 저기 이북하고 많이 붙어 네네. 있어요? 이제 적경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또 네네. 똑같이 이제 고성 지역도 한 네네. 8.06%가 올라갔는데 현내면 같은 경우는 이제 23.15%가 이제 증가가 올라갔거든요. 많이 오, 올라갔죠. 네, 네. 오히려 이제 서울이 경기 인천보다도 많이 이제 올라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은 특히 이제 용산, 동작의 네네. 이제 노량진 같은 경우는 한 네. 14.81% 정도가 올라갔고요. 네. 그다음 마포구 등은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여전히 뭐 이제 부산 해운대하고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올라갔지만 오히려 이제 울산 동구 최근에 이제 저기 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이런 조선업, 조선이라든지 해운 쪽에 네네. 어떤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들은 오히려 이제 땅값이 하락하는 어떤 이제 그런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평균치보다 있습니다. 엄청 많이 차이지네요. 네. 수도권 거래량 1.3% 네. 증가한 거에 비하면. 네. 근데 이제 역시 호재가 과거에 작용을 했네. 그 네. 다음에 이제 과거에 그 MB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개발하면서 이제 4대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는 규제 강화책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사회 인프라라고 하는 간접 인프라로 만들 수 있는 SOC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네. 예타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 사업의 속도를 내면서 이제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다라는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네.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 네. 지역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네.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당연히 뭐 인구도 부족하고 또는 산업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을 토대로 하게 되면 예비 타당성을 통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수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필요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네. 광역별로 한건 정도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제 시장의 어떤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네. 어떤 공공 도로와 철도, 구당, 공항 어떤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공공 인프라 사업들이 좀더 사업의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주변 입지라든지 아니면 네네. 거기에 진입되는 이런 지역들의 어떤 지목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용도 지역 변경이 있을 수도 이렇게 되면 토지 가격이 조금 더 급상승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부 지원이 당연히 있으면 예전에 이제 뭐 단기적으로 따지면 경의선이 지상으로 되면서 그 주변에 엄청 네. 땅값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정부에서 뭔가를 추진하게 되면 별수 없이 땅값을 잡는가가 아니라 덩달아, 왜냐면 살기 좋은 환경이 네. 만들어지니까 오를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 네.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어렵고 경제 네네. 전망이 이제 2.8%에서 이제 2.7% 정도로 지금 이제 예고가 되고 2019년 네네. 경제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영업자의 어떤 고충, 그다음에 이제 네네. 취업자 수의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감소로 인한 어떤 네. 실업률이 증감으로 인해서 정부는 이제 전방위적인 정책을 좀 펴야 될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2019년 상반기에 네. 우리 정부 예산 중에서 176조는 이제 조기 집행하기로 예예.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그 예산 중에 이제 현재 SOC 예산이 이제 19조 8천억 원 정도가 지금 이제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조기 집행을 하게 되면 땅값이 견인되고 상승하는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떠한 저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땅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더 급속도로 좀 높아지고 이것이 이제 발표가 정부가 이제 발표가 돼서 각 광역시별로 이제 어디 어디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봤을 때 어떤 토지의 관심도가 급 높아질 거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광역시마다 한 개의 지역을 한다는데 네. 그러면은 대충 예정이 나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늦어도 1월 안으로 이제 아마 27일일 걸로 이제 예고가 되는데요. 뜨거운 감자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아니, 저는 그러면 이 자리에 있지 말고 지금 오늘부터 땅을 사러 다녀야 되는 거 같네. 역시 저도 이제 항상 네. 그 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예타 면제 지역이 어디일까. 대충 뽑아내지 네, 않으셨어요? 대충, 좀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대충 네.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뭐 철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네. 전국을 연결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각 지자체에서의 어떤 그동안의 지역 수건 사업 중에 이제 한두 개를 선정을 해서 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이후 어떤 교통의 편리, 접근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춰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네. 지금 17개 광역 지자체에서요. 네네. 33개 광역 그 사회 간접 자본 프로젝트를 네.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이런 걸 하겠다. 네. 라고 했는데 이제 현재 금액적으로 보면 33개 SOC 사업에 한 64조 원 정도 투입이 될 걸로 이제 2019년에 예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는 전국적으로 또 땅값을 부추기는 어떤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좀 네.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정부 정책들이 발표가 나면 항상 네네. 반대 의견들은 있죠. 이제 반대 의견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명박 정부도 금융위기 이후에 침체돼가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4대강을 한다든지 이제 뭐 다른 대형 SOC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타 면제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어떤 검토나 네.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졸속으로 추진이 돼서 네. 예산 낭비고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용인 경전철이라든지 이제 이런 네.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경전철 사업을 할 때 그 용인 경전철 문제는 뭐라 그럴까 이제 애초부터 이용객 수라든지 이런 거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숫자를 부풀려 가지고서 이제 했던 어떤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수평적으로 갔다가 비교하기는 조금 네. 어렵지만 상당한 돈이 풀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또 하나의 산업의 네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만큼은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거죠. 예, 네. 거기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요즘에 집값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 나오고 네. 있어서 진짜 집 대신에 땅에 투기하시는 네. 분들도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좀 물론 이제 지역이 발표가 되면 이제 네. 발표된 지역에서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될 것이고 네. 어떤 개발행위 금지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선행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땐 해당 지역이 이제 수용이 되는 지역이 있고 수용이 되지 않는 지역이 있겠죠. 수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야 되지.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네. 동해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약 7조 정도가 투입이 돼서 경상도하고 강원도까지 연결이 되는 네. 어떤 고속도로 사업인데 네. 포항과 영덕과 울진과 삼척을 연결 해서 이제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주요 도시 포항과 영덕과 울진 삼척을 주변으로 해서 이제 IC가 지나가는 지역의 이제 연결 교통 수단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는 네. 이제 도로를 만드는 지역은 어차피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안 되지만 그 인근 지역에서 도심을 끼고 있는 지역은 뭐 당연히 토지 가격이라든지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 그러면서 27일 정도 발표하면 월요일이네요. 월이나 월하 정도. 며칠 안 남았네. 2월 초입이 되면 바로 구정 시즌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발표를 하려 그러면 네네. 그 상관에서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거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부지런히 저하고 어떻게 인장을 해갖고 현장 조사를 네. 좀 해야 되는데. 가까운 데부터 어디 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만 네. 좀 살짝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조금 얘기하는 건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도로망은 어느 정도 이제 확충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이제 우리나라가 좀 광역적으로 전철과 어떤 기차
우리가 얘기하는 KTX라든지 고속전철로 연결된 건 아직 좀 많이 미진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 우리나라 진짜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33개 사업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눈에 확 띄는 게 이제 저 경남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김천하고 거제를 연결하는 경남 서부 고속철도가 한 5조 3천억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는 했지만 어떠한 사업 타당성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 갖고서 이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춘천과 이제 그 속초를 연결하는 이제 연결도 이제 상당히 좀 탄력을 제가 보기에 받을 것 같고요. 춘천. 그 다음에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예타 면제가 될지 안 될지는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연장선상에서 있다 그러면 거기도 한 2조 정도가 좀 투입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64조 원 중에.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국토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위례 트램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왔지만 이번에 공공이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가 기금을 들여서 자금을 들여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미래 같은 경우도 이제 탄력을 받을 것 같고 내부적인 상권도 활성화 될 거고 이제 그런 사업들과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사업성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례 트램을 만들 정도는 지금 그런 게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위례가 제일 이제 수건 사업이 뭐냐면 도시는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돼 있는 인접 교통 수단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2기 신도시의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그런 건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위례 신도시라든지 수원의 호매실, 그다음에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 왔잖아요. 근데 그 주민들이 그 신도시 공급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이 부담한 그 기반시설 분담금이 현재 누적액이 한 25조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로 연결되는 교통수단과 어떤 이런 편의성을 해준다라면 전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도라든지 아니면 트램이라든지 저는 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트램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로 들어가거나 교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첫째 도시 미관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완충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신교통의 수단 또 우리 서울에 어떤 그 좀 더 복잡 가밀해지고 점점 더 차량이 많이 맥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량 운송 수단으로 또 만들 수 있다라면 좀 교통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이렇게 좀 도입을 해서 운영해 보는 걸 지금 트램이 설치돼서 운영하는 지역에 한 곳도 없죠. 이제 시범 지역으로 이제 제가 위례 트램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위례 트램이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성으로 만약에 추진이 돼서 교통 이 개선 효과가 충분하고 있다라면 뭐 저기 강북이라든지 어떤 지역에서도 양재 쪽에서도 할 오히려 있고. 저는 경전철보다 이 트램이 좀 더 호환적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느낌은 되게 정스러운 정서적으로 약간 옛날 기차 같은 땡땡 뭐 또 서부 영화에 보면 나오는 그런 걸 연상할 수 있어 좋은데 또 하나는 좀 그 도로 상황이 복잡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미 위례 내부에서도 그걸 설치될 수 있는. 이미 이제 계획을 했고, 이제 계획도시라고, 위례는 이제 계획도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널찍한 도로도 있고, 또 부지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있다라고 일단은 본다라면, 그러면 이제 위례는 그렇고, 지금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예비타당성 면제 지역을 딱 정해진다면, 그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 뭐 이런 비용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면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사업 추진 속도가 예비타당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타당성을 검토한다라는 건 비용 편익 비율이 1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1 이상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예비타당 타당성 검토의 평가 요소가 경제성이 한 35에서 50%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성이 25에서 40%입니다. 이 예비타당성 면제에서 면제를 받다 하더라도 그 드는 비용을 면제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안 좋게 나오면 또 도로함이 탑을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예비타당성을 면제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다라는 거는 평가 요소에 지역 균형 발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5에서 35%가 지역 균형 발전 요소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 문제가 이제 비용 편입 분석이 1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35에서 50% 가까이 된다는 거죠. 배점이. 근데 이제 예비타당성을 면제한다라는 건 비용 편입 분석에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일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된다 그랬을 때 충분히 사업 추진에 어떠한
이게 저기 추진의 어떤 의지도 있고 성과도 나올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있는데, 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예. 건설업도 이제 주택시장이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건설업 같은 경우도 앞으로 상당히 침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 해서 예, 이런 거를 해서 이제 활성화를 시킨다 네. 그러면 예산도 뭐 하나씩만 결정해서 17개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뭐 최소한 수십조 원이 풀릴 것이고요. 일자리 창출은 되겠고 네. 또 내수 활성화는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네. 쓸데없는 데 돈 쓰는 일이 아닌 발생해야 네. 되겠죠.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다. 네. 재원 낭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19개 광역지자체 33개나 된다 그러면은 64조 원이 그래도 2조씩은 들어가는 꼴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낭비되는 부분도 반드시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오늘 이제 이런 이 발표로 인해서 네. 땅값의 상승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윤활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과 이런 지역인데 발표되면 끝이잖아요. 투기도 못하고 그렇죠. 투자도 못하고 그 미리 돌아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방송을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아닙니다. 아직 너무 그 늦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일요일날 문 닫으면 네. 지금 이틀밖에 없는데 네. 월요일날 어느 정도 이제 뭐 네. 대충 이제 지역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은 이제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7개 광역지자체에서 33개 사업이 네. 추진됐다라는 거는 절반 정도는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다음 기회가 되거나 이제 연기가 될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 문제하고 다음 기회는 언제쯤으로 예상이 돼요? 이제 그건 이제 모르죠. 모르죠 이제 그거는. 그거까지는 이제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고요. 그걸 노려야겠네. 그러면 33개 광역지자체에서 말한 그 내용들 그거는 어떻게 좀 안 뽑아보셨나요? 아, 그거가 이제 네. 뭐 부산 이신한 건설 같은 경우는 네네. 한 10조 원 정도 드는데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좀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네네. 우리는 이제 육로를 이제 열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하나의 또 슬로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라시아 철도라든지 중국 횡단 철도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해서 네네. 어떤 교통의 혁신 그리고 북한을 관통하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든다고 아~ 했을 때 어떤 이신앙이 네. 좀 적절한가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네. 전북 같은 경우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좀 한 9,700억 정도 들여서 이제 만들겠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사업이 지금 이제 저 궁금해요. 신청을 했어요. 유라시아까지 이렇게 철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손쉽게 접근한 다음에 여기 대충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이제 개성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철만은 달리고 싶다라고 해갖고 네. 이제 갈 수 있는 거 하나고요. 이거 한번 그려봐 주시죠, 대충. 이렇게 좀 그려봐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철도선은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했는데, 우리가 네. 과거에 이제 서울을 거쳐서 네. 이제 평양을 거쳐가지고 네네. 이제 개성을 거쳐서 네. 여기 평양을 거쳐갖고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압록 저기 열차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좀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노선이 하나 있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속초에서 연결을 해서 제진하고 해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어디냐면 블라디보스톡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인데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로스크하고 이루쿠츠크를 거쳐서 네. 우랄 산맥을 건너갖고 모스크바로 들어가서 네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너서 넘어가면 여기가 핀란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우리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열차하고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 네.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제 뭐 천연가스라든지 그다음 북한으로부터 석탄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속초항 이나 네. 동해항으로 들어오는데 현재로는 이제 동해항에 네. 경제 자유 구역으로 이제 해서 네. 지금 일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동해항으로 집중될 어떤 여지가 있고요. 이제 내륙에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서울로 해서 평양으로 거쳐갖고 이렇게 가게 되면 중국에 이제 횡단 열차가 있죠. 내몽고까지 연결되는데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여 수단의 안 여기 이제 저기 하바로스크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하얼빈역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얼빈하고 네. 연결되면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이쪽 인도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요것이 이제 유라시아 어떤 철도의 연결이고 네. 한국은 이제 통일은 안 되지만 경제적인 협력 관계와 북한의 종전선언으로 인해서 연결한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철도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포항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삼척까지 고속도로를 놔달라는 거. 이거는 좀 저는 상당히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약간 7조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요. 네네네.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여긴 상당히 좀 우리가 외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속도로를 뚫리게 되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AH 6번 고속도로입니다. 네네.
이 AH6번 고속도로가 뭘로 연결되냐면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미 지금 이정표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져서 이것이 이렇게 가서 지금 열차가 가는 선과 똑같이 이제 대륙 도로로도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산업의 어떠한 그 해운을 이용해서 가는 것보다 육로나 기차로 이용해서 갈 수 있는 화물 물류 혁명을 우리가 청사진을 그려본다라는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가만히 있고 마찬가지로 경부선 예 경부선이나 이제 목포라든지 이쪽에서 올라오는 KTX나 전부들이 이제 대전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이제 교류하지 않겠습니까? 대전에서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 이제 경부선 올라오고 호남선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물류 혁명으로 이제 들어가서 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선을 이용해 경부선을 이용해서 이제 갈 수 있는 지금 이제 현재 남아 있는 요 곳이 연결이 안 된 요 곳이 이제 제2북미 회담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종전선언을 통해서 간다 그러면 한국이 드디어 이제 육로를 통해 갖고서 유라시아 대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육로 길이 다 열리게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이 부동산이. 이게 물밑 작업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 그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한다라는 그 대통령 말씀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 그림을 전체를 좀 그리면서 거기에 적합한 SOC 사업을 그래요. 사업할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저도 전체적인 어떤 이렇게 아웃라인을 그리고 그 아웃라인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몇만 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그려갖고 그리고 그 안에 투자하고 다녔거든요. 이걸 제가 좀 더 빨리 알았어야 돼요. 요즘 논이라고 제가 정신없어요.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이미 많이 벌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미 많이 벌어놓으셨으니까 괜찮지만 여러 사람 먹고 살게 해야 돼서 좀 더 벌어야 되나 아,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 지지부진했고 이미 지금 이제 시작돼 있는 동해의 경제 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업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고요. 속초도 한번 다시 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속초에서 춘천에서 오는 춘천에서 오는 이 선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수건 사업이죠. 그러니까 요 열차를 놓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쓰여진다라면 뭐 4대강 사업이라든지 경전철 사업이라든지 이런 교통 타당성의 문제라든지 사업 수익성의 문제보다는 훨씬 국가 발전망과 기관망 건설에 땅값이 지금도 좋겠죠. 많이 올라요. 지금도 많이 비싸죠. 네. 지금 향후에 그 많은 비싼 땅을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철도라든지 이제 교통망을 건설하는 거는 이제 특히 이제 저쪽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공유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뭐 사유지도 많지만 이제 그리고 기존의 철도가 놔져 있는 구간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사업 효율을 최대한 끌어낸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한 10년을 내다보는 어떤 구조에서 이번에 그럼 땅값 상승의 여력이 있는 곳이 결론은 동해안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이제 만약에 이 AH6번 국도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동해안 고속도로가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그 지역에서는 좀 탄력을 받고 그동안 오지였다라는 그리고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또 시간도 많이 걸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문제는 수용되는 데는 안 돼요. 거래가에 의해서 실거래가 반영해서 보장을 해주니까 그 옆에 땅, 그 옆에 땅을 찾아야 노다지가 되는데 일단은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뭐 33개 지역 강력 주 뭐에서 뭐 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열 몇 개만 먼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곳 정도만 한다 그러면 10개에서 17개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번에 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수도권이라 그래서 좀 배제를 하지 말고 어떠한 뭐 부동산 폭등한다든지 뭐 주택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폭등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 지금 뭐 다 효율적으로 규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서울 2기 신도시 범위와 이 1기 우리 지금 이제 얘기하는 1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범위에 아직 교통이 무지 불편하거든요. 1기 신도시 일산이나 이런 데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연결해서 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GTX 사업과 병행해서 GTX가 아무리 빠르면 뭐합니까? 그 역에 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다 그러면 그거 만들어놔봐야 아무 의미 없거든요. 일산은 GTX가 너무 한정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아무도 지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통수단들까지 입체적으로 좀 간다 그러면 다소 부동산 경기가 폭등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국가기관망이 확실하게 만들어진다 그랬을 땐 그 정도는 뭐 감내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택에서 숨 늘린
주택에 숨눌린 분들이 투자처를 찾는 그래. 어떤 네.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항상 대안세가 마련이 돼야지 네.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지. 진짜 우리 자녀들도 계속 지기만 하면 스트레스 네. 받아서 결론을 그렇죠. 이상한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도 조금 그렇게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한 부분들이 집 대신 땅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와 이번 주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 사서 돈 벌자라는 어떤 주제를 해봤는데 어떤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